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때는 2016년 9월, 일본의 한 대학생이 들뜬 마음으로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죠. 그녀의 이름은 크로사키 나루미. 아직 대학생이었지만 졸업 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분명한 꿈을 가진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본에서 다녔던 스쿠바 대학은 국립대학인데요. 일본에서 명문대 중에 한 곳이죠. 여기서 대학원까지 진학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이었고, 동기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열심인 친구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크로사키 나루미는 엄격한 서류 심사와 면접까지 통과를 하고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오면 모자 가정,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가정에서 그 소득 격차를 개선하는 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프랑스에 가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대학 댄스팀에서 활동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찬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프랑스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인 2016년 12월 5일. 얼마 후 열리게 될 댄스 발표회가 있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연습에 참여했던 그녀가 어쩐 일인지 오늘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태 한 번도 연습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걱정을 하던 친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날 오후 4시까지 크로사키는 친구와 함께 댄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친구가 그녀의 기숙사 앞에까지 데려다 줬고요.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 똑똑히 봤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목격담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크로사키가 무슨 일을 당했다라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프랑스 경찰로서도 수사의 방향을 좀처럼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생활하고 있던 이 기숙사 비상구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돼요. 피해 양으로 봤을 때 가볍게 계단에서 구르거나 다친 흔적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상해로 보였죠. 조사해 보니 혈흔은 크로사키의 것이었고요. 이때부터 프랑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의심점이 혈흔만은 아닙니다. 기숙사 출입구 쪽 도로 바닥에 그전에는 없던 눈에 띄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차량을 급발진시켰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 아시죠? 이걸로 봐서 혹시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하거나 죽이고 황급히 여길 떠난 게 아닌가라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경찰이 크로사키의 마지막 행방을 조사해 나가다가 보니까 실종된 그날 밤, 사실 교외의 한 레스토랑에서 어떤 남성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그녀의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감시카메라를 보니까 남자 혼자 황급히 달려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죠. 의심스럽죠. 이 남자는요, 크로사키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이자 동시에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요, 이때 같은 기숙사 학생의 증언까지 더해졌죠. 크로사키가 실종된 그날 밤, 그 방에서 뭔가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깼는데, 이후에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1, 2분 정도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이 남성의 정체부터 알아야겠죠. 그날 크로사키와 함께 있던 남성은 사실 예전에 그녀와 교제를 했던 니콜라스 세페다 콘트레라스라는 사람입니다. 국적이 칠레 사람이었죠. 칠레에서도 최고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고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외에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뭐 아주 괜찮은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칠레의 비싼 최고급 주택가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재력가이기도 했죠. 그런 니콜라스가 어떻게 크로사키를 만났냐? 그가 일본 스쿠바 대학에 유학을 오면서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동아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후에 교제를 이어갔죠. 크로사키는 평소에 친구들에게 니콜라스가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지식도 다양하다라면서 많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학다식한 남성을 좀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심도 보였고요. 그런데 뭐 여느 커플이 그렇듯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유독 니콜라스가 집착이 심합니다. 그래서 쿠로사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가서 친구 목록 보고 사진 지우기도 하고, 사실 쉽게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쿠로사키는 남친에게 실망하는 일이 점점 생기게 됐고요. 이렇게 조금 소원해지다가 이후 2016년에 마침내 니콜라스가 쿠로사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녀가 당연히 승낙할 줄 알았는데 이런 예상과 달리 쿠로사키는 프로포즈를 거절하죠. 그녀에게는 결혼보다 자신의 꿈이 먼저였기 때문에 유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니콜라스, 그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걸 쉽게 얻으면서 살아온 칠레의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거절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멀어집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혔어요. 근데 그럴수록 쿠로사키는 좀 질리죠. 그러다 결국 9월 달에 프랑스로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한편 같은 달에요, 니콜라스가 유튜브에 의미심장한 동영상을 올리게 돼요. 진술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녀는, 그러니까 쿠로사키를 얘기하겠죠? 9월 21일까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녀를 용서하겠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분명 니콜라스와 이 쿠로사키 관계가 끝난 건 맞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남아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봐서요, 쿠로사키가 사라진 그날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관계자는 이별을 한 데에 대한 원한을 품고 남자가 스토킹을 해서 생긴 범죄일 것 같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쿠로사키가 사실 일본에서 거의 뭐 도망치듯 남자친구에게 떨어져서 프랑스까지 왔는데 이후 그 니콜라스가 여기까지 뒤쫓아오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니콜라스를 조사해보니까 이 프랑스에 도착해서 쿠로사키 만나기 며칠 전에 이런 걸 산 기록이 있어요. 마켓에 가가지고 연료 5리터, 5리터나요, 성냥, 세제, 게다가 쓰레기 봉투까지. 심지어는요, 렌터카를 사용했는데 이걸 반납할 때 차의 타이어가 진흙으로 뒤덮여 있던 것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용의자로 몰리고 있던 시점에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쿠로사키가 실종되고 며칠 후에 이미 니콜라스는 칠레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칠레로 가기 전이었던 12월 7일 날 그는 쿠로사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가지고요, 마치 내가 그녀인 것처럼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는 포스팅을 게시한 것도 확인됐죠. 이런 행동을 왜 한 걸까요? 만일 이때 그가 이미 쿠로사키를 해친 거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그녀가 살아있다고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혹은 자신과 쿠로사키가 완전히 끝난 사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림으로써 자기를 이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어쨌든 수사관들은 니콜라스가 고의적으로 뭔가 수사의 방향을 방해하기 위해서 벌인 짓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이 모든 정황들을 근거로 프랑스 수사당국은 분명히 이 범죄는 해결된다 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은 일단 증거를 입수했죠. 그리고 니콜라스가 용의자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굉장히 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미 칠레로 떠나버린 니콜라스, 경찰이 일단 시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가 프랑스에 머물 당시에 그 휴대폰 기록을 찾아내가지고 그가 렌터카를 몰고 갔던 남서쪽 한 30km 정도 달려서 도착한 숲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찰견과 헬리콥터 모든 수단이 동원돼요. 하지만 이 숲이 무려 2만 헥타르가 넘는 프랑스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숲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방대한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쿠로사키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하죠. 난항이었어요. 이제는 니콜라스한테 희망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에다가 국제수사를 요청하게 돼요. 근데 또 안타깝게 칠레와 프랑스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도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니콜라스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너무 불충분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칠레 대법원이 우리가 직접 니콜라스를 심문하겠다면서 아예 두 달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결정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니콜라스의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자산가예요. 칠레에서 높은 사회적 명성과 권력까지 지니고 있는 인물이죠. 따라서 어쩌면 그와 연계된 뭐 칠레의 정부 누군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시신도 없지만 외교 문제, 권력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건이 완전 미궁으로 빠질 뻔해요. 그런데 작년 2020년 7월에 급박한 전개를 맞이합니다. 프랑스는 계속 칠레 요청을 했어요. 수사 요청을요. 우린 데려와야겠다. 우리가 신문해야겠다. 니콜라스가 결국 프랑스로 인도된 겁니다. 7월 24일이었는데요. 프랑스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니콜라스는 체포가 되었고요. 쿠로사키 살해 혐의로 공식 수사가 재개됐죠. 이제서야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20년에 들어와서야 사건의 진실을 밝혀질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쿠로사키가 진짜 어디 있는지 또 알 수 있겠죠. 근데 니콜라스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는 실종에 전혀 관련된 게 없다 하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뭐 살인도 아니고 나는 폭력조차 쓴 적이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실 이 재판이 장기전이 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니콜라스의 첫 공판은 2021년 이번 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건의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편으로 일본에 계시던 쿠로사키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딸, 시신도 없고 범인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에서 딸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프랑스를 직접 방문하고 또 사건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녹록치 않죠. 워낙 지금 칠레, 일본, 프랑스까지 다 겹쳐있는 꽤 큰 사건이에요. 꿈만 턴 20대 일본 여성이 유학행에 올랐는데 결국 비극을 맞이했고요. 4년간 수사가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이제야 그 진실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나아지셨을까요? 여전히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겠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죗값을 받을 리가 분명히 가려지길 바라면서 토요미스테리를 마치겠습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